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폴. 아, 저희는 의정부에 위치한 리스 폴이라는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모든 스포츠를 섭렵하자는 마인드. 여러분들에게 폴댄스에 대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댄스 강사 이소영입니다. 머리가 이만하시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폴댄스 어떻게 접해지게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취미로 했었어요. 취미로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전업을 한 거죠. 폴댄스는 이거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폴댄스는 전신 근력 운동. 아, 재미없네요. 내가 봤을 때 섹시. 섹시. 섹시하다고 왜 그래? 아니, 폴댄스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죠. 자. 저도 의상 체인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이제 폴이잖아요. 제가 폴을 좀 잘 알아요. 배웠었어요. 그때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얼굴을 왜 붙이세요? 얼굴로도 마찰을 사용해요. 그립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립을 먼저 배울게요. 썸네스 그립, 라운드 그립. 일단은 폴 옆에 서서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오른손 위로 왼손 배꼽 옆에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 힘으로 내려서 목선이 보이게. 오른손은 당기는 힘, 왼손은 미는 힘. 허벅지 붙여서 왼발 떼볼게요. 여기서 괜찮으면 왼손 더 밀어서 떼기까지. 뒤꿈치 들고 어깨 내리고 손 잡고 된다. 상태에서 통도 올리고. 맞아. 그리고 이쪽 손 더 밀어요. 아니 이거 처음에 허벅지 붙이고. 맞아요. 발 떼요.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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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손 더 밀어요. 아, 밀었다 밀었다. 어, 맞아요. 됐다. 그다음 내려와요. 저는 네. 보면 배워요. 잡고 오른발 앞에 찍고 이렇게 무릎 떼요. 발 떼요. 맞아요. 오, 잘했어요. 아, 그 발 좀 포인트 발목 좀 펴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고. 네, 다음 거 구스 그립이라고 할 건데요. 약간 오리 목 같이 생겼다고 해서 구스 그립인데. 지금 저 목 길다고 욕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손 어깨 옆에 어깨 옆에 잡아요. 그리고 왼손 위로 앞으로 걸어주다가 몸을 살짝 빼볼게요. 걷다가 다리를 떼요. 맞아. 밑에 더 밀어요. 가슴 열어요. 앞에 맞아요. 잘했어요. 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싫어요. 폴에 올라가 볼 거예요. 아, 이제부터 이제 클라이밍이죠. 폴 클라이밍인데 어떻게 하냐면 손 아까 배웠었던 하프 브라켓 똑같이 잡아요. 그리고 오른발 무릎 접어서 발 플렉스하고 뒤로, 그리고 오른발 무릎 옆쪽이 폴 옆에 닿게, 발 떼면서 왼발 아킬레스건이 폴 앞에 오게. 이렇게 무릎으로 잡아요. 잡고 위로. 몸이 폴에 가까이 올수록 좀 폴이 빨라져요. 왼발 앞에, 그 다음에 골반에 붙여요. 맞아요. 밑에 손 떼봐요. 밑에 손 떼요. 잘했어요. 내려와요. 내려오세요. 구스 그립 잡은 다음에 무릎 뒤쪽 오금을 폴 앞에 대볼 거예요. 발끝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서 폴을 잡아줄 거예요. 왼발을 떼면서 왼발 발등이 폴 뒤로 오게 잡고, 일단 요렇게 여기서 오른손을 가져오면서 겨드랑이를 폴에 붙여볼 거예요. 얘가 손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살이 밀리잖아요 이렇게. 아,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프시죠 선생님도? 저는 안 아파요. 나도 안 아파요. 자, 돌아요. 발등 폴 뒤에 붙여요. 아니 거기 앞에. 자, 옆으로 저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떼. 저 오른손 떼. 그 다음에 가져와요. 맞아요. 야, 여기 밀렸는데.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아파. 아프다. 자, 일단 오케이.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직 동작 완성 안 됐은 거예요. 뭐라고요? 아직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방금 했었던 거에서 변형 동작 한 번만 해볼게요. 변형 동작. 이건 안 어려워요. 이건 안 어려워. 오른손 폴 잡고 왼손 돌려서 허리 뒤로 보내서. 아, 이건 되죠. 네. 아, 돼요? 허리 뒤로 보내서 폴
코를 잡는 거예요. 아, 네. 네. 일단 이렇게 돌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돌았다가 오른발 위로 다리를 꿇게요. 돌아서 이렇게. 손 왼쪽에 서서 하프 브라켓 잡고 밑에 손 밀면서 오른발 앞에 찍어서 다리 쉬움 만들고 돌아서 왼손 떼고 올려요. 몸 나왔다가 오른발 걸고 손 떼서 가져오고 손목 위로 오른손 잡아서 위로. 오늘 배운 거를 마지막 이제 퍼즐을 맞추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래도 틀고. 아 그럼요. 이제 노래 멋있게 해볼게요. 아 그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요새 좀 빠져 살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오드모바일이라고 해서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로드모바일을 다운받고 설치하시고 튜토리얼까지 진행하신 분들 마랑이 소개했습니다. 무려 신형 에어팟 3개 그리고 갤럭시 버즈 5개 게다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3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벤트 기간 내에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튜토리얼까지 진행하셔야 자동 참여가 되거든요. 이 점 꼭 잊지 마세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받으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빨랐어. 오른손 잡고 다리 위로. 오, 잘했어요. 아, 되게 잘 따라오셨고 이제 뭐 풀 속도 조절하는 그런 것만 좀 더 배우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과의 대결, 댄스 대결. 웃어?